안녕하세요. 오늘 Q&A 시간에는 멀티와 각종 이벤트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멀티에 관한 질문으로, 이제 나중에 멀티와 레이더들 NPC가 추가가 되면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미니건을 제작을 해서 기지를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생각이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미니건은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미니건은 저희들이 쓰는 무기고, 이 사람이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방어용 포탑 있죠? 방어용 터렛,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지에 터렛을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일단 터렛은 제작이 가능하대요. 나중에 멀티가 열리면 방어용 터렛이 제작이 가능해지고, 이제 멀티가 열리게 되면 싱글존과 멀티존이 따로 분할이 된대요. 그래서 싱글존은 지금처럼 뭐 하는 거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싱글존 자체는. 그 대신에 이제 멀티존은 이제 새로운 지역을 열어서 거기를 통해서 멀티플레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멀티플레이를 하는 목적은 좀 더 어려운 도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던전이나 레이드나 이런 거 있죠. 5명, 10명 이렇게 가는 거. 1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5명 정도에서 같이 무슨 벙커를 클리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보면 모스트 하드코어예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아마 멀티플레이가 열리면 협동을 통해서 클리어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요 난파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보상을 3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달라서 누가 물어봐요. 이 난파선 이벤트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이게 예상을 한 대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레벨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레벨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장비 상태인지는 몰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3일에서 5일마다 주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상 자체가 지금 저는 3개씩 받는데 하나씩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3개 받는 보상을 몇 번 이상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난파선 이벤트를 여러 번 받았으면 하나를 받는 거니까 너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3개 받는 분들은 그만큼 난파선 이벤트 자체가 적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난파선 자체가 공짜로 템 날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하나 준다, 너무 안 나온다, 이거 가지고 불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공짜로 주는 템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아, 또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난파선 이벤트 자체가 약간의 테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지 요거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레벨별로 난파선 주기를 다르게 하고, 그래서 그걸 좀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전에 설명했었던 그 신규 무기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기들이 다 단일딜이죠. 한 놈만 때리는 건데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진 무기가 추가될 예정이냐고 물어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화염방사기나 슈류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앞으로 나올 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대답도 뭐 당연히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질문 자체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진 무기가 추가될 거냐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지금 샷건 있잖아요. 이 샷건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추가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일단 스플래시 데미지 무기 자체는 추가되지만 아쉽게도 샷건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스플래시 무기 자체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약간 좀비 정리하기가 좀 쉬워지니까. 특히 저는 이 쪼렙 좀비 있죠? 느린 좀비들. 이 느린 좀비들 잡는데 무기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얘네들 싹 다 몰아가지고 광역기 한번 딱 치면 다 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무기 내구도 효율상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오토바이 가스 탱크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가스탱크 드랍률을 올려줄 수 있나요? 저는 매번 열심히 이 레드 쿠폰 상자를 열면서 그래 이번에는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번 벙커 레드 쿠폰 상자를 열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죠. 가스탱크가 너무 안 나와서 힘든 상황. 그래서 좀 가스탱크 드랍률을 올려줄 수 있냐?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해서 마지막에 보면 I'm begging you예요. 그래서 제작자한테 플레이어가 거의 빌고 있어요. 제발 가스탱크 드랍률을 올려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상황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진짜 길어요. 답변 자체가 엄청 길죠? 우리들은 이미 가스탱크 드랍률을 몇번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토바이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아이템이래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구하는 게 어려워야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탱크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확률 올리고 이 상태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스탱크를 얻을 수 있는 걸 추가해주면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레드쿠폰 상자나 현질 박스 이두 가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확률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 있죠? 뭐 레드존을 가면 일정 확률로 상자에서 나온다거나 AI가 드랍한다거나 에어드랍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줘야지 좀 노가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지. 사실 벙커 레드쿠폰 상자는 노가다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딱 정해져 있잖아. 이틀에 한 번. 그것도 쿠폰을 모았을 경우에만. 그래서 이거 약간 노가다라고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가다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도 드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어쨌든 이게 가스탱크 획득해서 이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게임의 중심은 아니래요. 이게 예전에는 오토바이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에 이제 막 이벤트에서 스틸 뿌리고 밀리터리 백팩 제작 가능하고 나머지 템들도 제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약간 오토바이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어쨌든 뭐 가스탱크 자체는 약간 손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약간 신기해요. 이게 톰과 조니에 대한 질문이에요. 톰과 조니 누군지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거 좀 이벤트 하신 분들이에요. 톰과 조니는 캠프 이벤트에서 나오는 두 명의 NPC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캠프 이벤트가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토요일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 톰과 조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이 톰과 조니를 좋아하시다니 놀랍군요. 우리는 그 둘을 나중에 다시 만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지금 캠프 이벤트에서 볼수 있는 톰과 조니는 나중에 이제 저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것도 댓글로 몇몇 분들이 했던 질문인데, 할로윈 이벤트를 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볼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지금이 10월 26일이니까 두 달이나 남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대답해 주도록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할로윈 이벤트가 만족스럽냐고 물어봐요. 할로윈 이벤트 자체는 뭐 화폐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하던 거 하다 보면 벙커에서도 나와요. 심지어 벙커 좀비에서도 화폐들이 드랍이 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보상 자체는 좋지 않아도 그냥 게임 내에서 뭐 다른 양상의 컨텐츠를 즐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약간 시장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템들을 공용된 시장에다가 팔거나 좀살수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약간 경매장 같은, 경매장이라고 하면 좀 괜찮으려나요? 이 장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좀 물어보는데 그건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시장 시스템은 추가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네, 바로 여덟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요것도 오토바이 부품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너무 오토바이 부품 찾기가 힘들다. 왜 오크 나무는
집 근처에 심지어 자라지도 않나요? 라고 요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전에 했던 답변과 똑같이에요. 거의 복붙이에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오토바이가 중요한 만큼 오토바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한번 획득하면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답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오크나무 같은 경우는 오크나무 자체가 추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집 근처는 따뜻한 곳이래요. 그래서 나오지가 않고 좀 위쪽 지역, 레드존 소나무숲이나 북쪽 지역 있죠? 그쪽에서만 오크나무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뭐 거의 다 끝나가죠? 아홉 번째 질문은 캐릭터 통계를 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좀비를 잡았고, 몇 시간을 플레이했고, 그리고 몇번 죽었나에 대한 정보를 좀 게임 내에서 알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받은 게첫 번째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고, 수치들 있죠. 좀비 잡고, 몇번 죽고, 몇일 동안 플레이했고, 이런 게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지금 라스트 데이 온 어스가 베타 상태잖아요. 아직 멀티도 나오지 않았고, 도둑들도 없고, 아직은 베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베타 플레이어들에게 뭔가 나중에 보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예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 베타가 끝나면 데이터가 초기화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